꼭 그 건물은 한옥식으로 지었는데 이런 정신이 보면은 한국의 어떤 토착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영국 사람들의 뭐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연대를 보면요 이게 1900년 정도에 건축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의 성공회 성당은 1925년 돼야 돼요. 이거 지은 분들이 가서 그것도 짓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에 먼저 성공회 어떤 근거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영국인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 꼭 성공회가 꼭 종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성교는 항상 뭐 네, 그렇죠. 침략의 전초죠. 영국인들이 섬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그래서 어딘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민지로 거기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하면 홍콩 보세요. 홍콩 섬. 싱가포르도 센토사 섬이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섬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요. 야 여기는 우리가 자신있다. 우리가 자신 있어. 여기다 거기 남쪽에도 뭐 하나 있대매. 거문도도 1885년인가 어. 포트 해밀턴이라고 거기를 영국이 2년간 점령했거든요. 대한해협을 이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지예요. 그래서 전에 국어학자가 한 분이 연구를 했는데 거문도 할머니들이 영어를 이렇게 흔적이 있어. 영어를 쓴 흔적이 뭐 짠지하자 뭐 이렇게. 짠지? 짠지. 그 당시 체인지하자. 체인지. 이제 그 당시 영국 군인들이 뭘 바꿀 일이 많은 거예요. 짠지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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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짠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아, 오케이 짠지 짠지 해서 뭘 바꾼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도 그랬고 이 강화도도 제 생각에는 영국이 볼 때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정확하게 딱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도 겨눌 수 있어요. 산동반도나 이런 데도 겨눌 수 있는 천혜의 요소라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영국이 아주 전형적으로 완전. 좋아하는 지형이에요. 앞에 큰 도시가 있고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서울도 먹고 서울에서 분리하면 싹 강화도로 와서 대포 쏘고. 강화도가 제2의 홍콩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영국이. 강화도만 영국인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총독이 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가 성공이 아니, 교회를 근데, 보면서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왜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수가 들어와야 뭐가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